나 밥은 진짜 먹고 싶은 거 같아. 지금 1시 반. 촬영 중에 이제 저희가 밥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찍고 먹고 또 빨리 찍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결혜님이 계속 지금 셋다 지금 밥 먹을 때 좀 행복하죠. 지금 다 배고파야 될 텐데 결혜님이 아 이거 저희가 샀다 이거 일상으로 꼭 떼어주면 좋겠다. 아니, 빨리 가자는데 이거 음식 이름이 막 적혀있어서 랜덤으로 그냥 딱 나오고 먹는 그런 거래요. 근데 또 야 빨리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또 이런 노력이 또 아니 귀한 점심시간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만두는 게 낫나? 어 나는 그만두는 게 낫나. 진심 먼저 댄스 게임. 진심 먼저 야 결혼식 박수 이거 다 왔네. 아 왜냐면 우리는 같이 한 출판사들인데 다른 책 공부해주는 것 같잖아. 장관입니다. 핫! 어? 어? 확실해요? 네. 아 씨 한 번만 더 해봐. 아 철칭하네. 철칭하네. 핫! 고! 와 이거 진짜 최애 음식인데. 어, 최애야?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 갑자기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냐면 맨날 소고기국밥을 먹잖아. 왜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냥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진진이 오늘 이거 먹고 오고 오늘 각자 먹방. 아 컨텐츠 좋다. 컨텐츠 좋다. 진이 짜게 한다고 좋대 컨텐츠. 아 엄청 좋아해. 어 최애 최애 최애. 야 이러면 김천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김밥 천국 가면 다 있지 사실. 그래. 아. 나만 삼겹살 먹으러 갔다 올게. 오, 됐다. 오, 다 좋아? 오, 됐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아니, 연습이었고. 단백질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럼 각자 오빠가 나중에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돼서. 어, 진짜 뭐 먹을지 한번. 대표로? 대표로 한번 할래? 아, 내가 일단 괜히 원망 들을까봐. 아,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자. 그 원망 중에. 원망 패스. 원 패스. 3, 2, 1, 더 슛! 뭐야? 오,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 진짜 장난이었고 한국인도 매력으로 진짜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내가 외국을 가봤지만 유독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아. 유독 대한민국에 먹을 게 많아. 어.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때 맨날 뭐 먹지 이게 힘들어서 결혜님이 이걸 사온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이것들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시작할게요. 진짜 주작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정말 빼봐. 다은이가 고른 걸로. 뭐야? 긴장감 뭐야? 시작. 두둥. 무조건 빼봐 이걸로 먹어야 돼. 두둥둥 땡. 두둥둥 고. 고? 기. 고기! 고! 대박! We are the dream. No, we are. We are the dream. Oh, yeah. 가자. 아 여러분 칭찬서 먹자 하실 텐데 저희 개인입니다. 소리가 아예 안 나게 들려 보실래요? 후이야나 들어보실게. 후이야. 뭐야? 소리 아예 안 나는 거? 오. 이거로 페이크를 주는 거지? 다른 상수사뿐이야. 그냥 호출뿐이야 호출뿐. 야 우리끼리 밥 먹읍시다. 가자 밥 먹어. 자 이거 칙 잘 했죠? 아 저희가 고든램지 햄버거 편 보셨나요? 이번에는 고든램지 피자 가게를 털러 가봤습니다. 네? 야 이거 뭐야? 약해도 안에서 목소리 나 나중에 녹음하자고. 아 부끄러우니까. 와 무한리 피자입니다. 와 자, 처음 나온 피자는요 마르게리따 피자입니다. 아, 여기가 피자가 다섯 종류인가요? 네, 다섯 종류. 다섯 종류를 뷔페처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속 순서대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 마르게리따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마르게리따 피자 초보 브이로그라서 그런지 정말 못 찍었네요. 맛없게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못생기게 찍었네요. 아, 마르게리따? 네. 정말 맛있겠다. 네.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표정 나옵니다. 표정 볼게요. 네. 아 약간 뭔가 더디죠 리액션이.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취향일 뿐이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비만 인간이라서 네. 짜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근데 되게 피자를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게 약간 담백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으뜸이 구조가 클리어. 마르게리타 두 개 먹었지. 진짜 올 때까지 마르게리타 기다려. 두 개 먹어서 난 이제 뚱뚱해지겠다. 저거 페페로니다. 제일 좋았다. 와 감사합니다. 으뜸이 최애. 감사합니다. 어두워. 어두워. 고! 되게 얇네. 뒷부분 이 뒷다리 어땠어요? 뒷다리 부분? 하, 표정 볼게요. 아니 표정이 안 보여. 아니 이 모양 이 모양이면 충분하죠. 아... 근데 진짜 바삭하긴 했어. 아 제가 이탈리아에서도 피자를 먹고 와봤는데 아, 여기까지. 뭐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서 만. 근데 이게 다 진짜 취향이 달라서 그래서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야하. 와. 닭가슴살 올려져 있네. 과연 어땠어요? 표정 딱 표정 딱 표정 보시면 딱 저 표정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자 5개째. 고구마인가? 지원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음악 소리가 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네 설명이. 맞아요. 중간에 고수가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독특하게. 어 어땠나요?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저 표정 정도로 보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탄두리 피자였나? 어 맞아요. 저희 단둘이 한번 먹어봤는데. 네. 자. 이것도 표정 보고 표현해드리겠습니다. 독특하게 이 피자의 중간에 석류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맛이 솔직히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아 설명 못했어요. 근데 먹어보면 오케이 이러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희가 너무 한국식 피자에 입맛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 10년 넘게 페퍼로니만 먹었던 사람이라서. 네. 지금 양 옆에 눈치 보고 앞에 눈치 보고 두리번 힘들었어. 주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저는 스튜디오에서 연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게 참 햄버거 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리고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좀 웃어. 근데 이 안 웃는 게 여러분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눈치를 많이 보느라. 근데 막 미소가 막 터지는 그런 느낌 아니었다.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기다리는 시간. 뭐 화나는 일이 있어요? 아 왜냐면 고든 램지라는 이름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지 기대가 좀 심하면 실망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솥을 바꿔주셨다. 어 왔다 파인애플.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요거는 의외였습니다. 어 피자 매니아들이 약간은 극혐하는 피자 중에 하나잖아 파인애플. 저 파인애플 고구마 이런 거 감자 극혐이거든요. 어. 외지 감자 올라가 있는 거 고구마랑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요거는 맞아. 그 3대장 중에 가장 맛있었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도 파인애플 들어간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리고 이게 치즈가 맛있었어. 치즈가 잘 늘어나더라고. 이게 피자에 대해서 뭘 아냐? 갑자기 면박 중이야. 사실 전 피자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다은이가 사실은 제가 피자를 줘서 예약해준 거예요. 으뜸이한테 뭐 어떤 연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갑자기 얼굴을 찍기 싫었다는 거죠. 핸드폰 TT. 핸드폰이 힘들어요. 야. 영상이 갑자기 훅 끝나버리네요.
네, 저희가 끝을 안 찍었더라고요. 흔한 일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흔한 일상 다음에도 어디 재밌는 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갔으면 좋겠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궁짝짝짝 흔한 일상. 좋아요, 구독 꾹꾹.